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42회차 서기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의 지장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92페이지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또한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듣게 하기 위해 참회를 하고 예배하는 예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심정례 공양 지장원전 23존 제휘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서원을 찬탄하는 23존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장보살 소원을 찬탄하는 23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라고 했는데, 지장보살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 본전의 소원이죠. 뭐 지옥 중생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뭐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중생들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적진 않은데요. 사실은 육도윤회 가운데에 성내는 중생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지옥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의 고통이 있으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 고통이 있으면 회사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각기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지혜를 전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서원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요. 지심령내 공향 유명교주 지장보살 마살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그윽하게 어둠을 밝혀 가르침 주시는 지장보살 근보살님께 공양 올립니다. 그윽하게 어둠을 밝혀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은요, 뭐 지장보살님이 직접 전등을 비춰주거나 불을 밝혀준다거나 뭐 업장을 소멸해 줘서 앞날이 벙벙 뚫려서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장보살님이 깨우친 땅과 같은 그런 덕성, 또 책무, 특히 평등심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결국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다. 그런 분께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지심정례 공양 좌우보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협시하여 지혜 밝히는 도명존자와 삼독을 없애는 무도기왕님께 공양 올립니다.
지혜를 밝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무독기왕, 또 삼독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무독기왕, 도명존자 무독기왕에게 공양 올린다는 것인데요. 뭐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색 수상 행식의 오온이 공하다는 진리고요. 삼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그 탐진치를 말하는데요. 계정의 사막 수행으로 인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인데요. 다음은 효원지장보살 강림도량 수차공양 원공법계 제중세 자타힐시승불도 오제군하옵나니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들을 받으시고 온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 함께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오직원하옵나니 지장보살님과 그 권속들이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신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모두 깨달음을 얻겠노라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뭐 옛날 선지식들은요, 어느 문자를 익히거나 육도만행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한다는 것은요, 바로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것으로는 자기의 자성을 깨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문수보살이 무착스님에게 설한 법문에는요, 야인정좌 일수요 승조항사 칠보탑이라 보탑필경 쇠미진요 일념정심 성정각이라. 누구라도 잠깐이라도 앉아 있다면 차라리 항아사의 모래알 같이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낫다. 칠보탑은 필경 부서져 스티글이 되지만 한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하여서 아무리 많은 공덕과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한 마음 맑히느니만 못하다라고 한 것인데 선악십이 고통과 열반 또 부처와 중생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지위를 갖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바른 마음 지니는 수행에 최선 다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설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철모 제 142회차 설교 보겠습니다.